지난 영상에서 반복 연습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당장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기도 힘든 굉장히 피킹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테크닉 연습을 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운동과 휴식. 제가 1번 줄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줄이든 상관없습니다. 4번 줄로 운동해보겠습니다. 반대쪽 손은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되고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이건 핑거링 문제입니다. 새끼손가락 운동을 해보겠습니다.